안녕하세요.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담대하고 담담한 전망을 짚어보는 통일 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세습체제와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강채현 성균관대 박사 그리고 통일부 청년기자단의 권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다니는 모습이 유독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3대도 아니고 벌써 4대 세습체제를 굳히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의 세습 모델과 유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김정은, 김주애 부녀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주민들에게 김주애를 공식적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시키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 김정일처럼 우리 자식들을 해외에서 공부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국내에서 우리 물을 먹고 우리의 쌀을 먹고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아니, 비율 입고 나오던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모르죠. 보여주려고 하는 그 화면은 주민들을 향한 것이고 네. 제3자가 이제 봤을 때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나왔네? 뭐 이렇게 그렇죠. 찾아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내가 공부했던 아버지 시절 그때처럼 해외에서 막 공부시키고 뭐 부유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아. 너희들과 꼭 같이 우리 물을 먹고 우리와 같이 잘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대, 2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끌어잡을 수 있는 방법이 김주애다. 어려운 속에서도 뭐 발사를 하고 이렇게 생산을 하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을 것이다. 위해서다. 그러니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나를 따라라. 근데 디오르고 나오네. 청년 기자단에 있으면서 이런 북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남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장면이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MZ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가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딸 김주애가 나와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옷은 브랜드를 떠나서 너무 뽀얗고 이렇게 좀 통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지금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딸한테 세습을 해주려고 저러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들이 있지 않냐. 이건 물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많은 설이 있죠. 네. 아예 아들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네. 네. 아들이 정말로 있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아들을 지금 현재 등장시킬 이유는 없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여성이 글쎄요, 최고 지도자가 되는 일은 있을까요?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여성이 등장하기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좀 멀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여정의 그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배척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딸을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닐까요? 김여정이나 뭐 현송월 같은 인물들은 예전에 너무 가족, 여성 가족 정치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은 뒤로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또 보는 것이 합리적인 아마 추론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김주애는 말 그대로 색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더 강합니다. 예. 지금 북한의 세습체제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해. 아직까지 가고 있는 게.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힘을 빌려서 세습체제를 더 공고화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최근에야 지금 연구를 하면서 되게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 부분 이게 놀라운 좀 변화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진핑 지금 사상 그리고 시진핑 독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작년 20차 중국 그 공산당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고 하는 중장기적 국가전략 목표를 제시했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김정은도 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라고 하는 중장기적 국가전략 목표를 같이 답을 맞추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 단계에서 김정은과 시진핑은 어땠을까라고 다시 돌아본다면 굉장히 2012년도에 그 양국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면서도 갈등 관계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2018년 비핵화 회담을 계기로 그 배경에서 그 북중 관계가 호전됐지만 네. 그 이후로는 상당 부분 밀착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 사이에 바로 코로나19가 있었죠. 맞아요. 미중 전략 경쟁이 네. 있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이 있었죠. 예.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악화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 북중로 한미일이라고 하는 대립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은 새로운 어떠한 사회주의 모델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밀착될 수밖에 없다. 북중 관계가. 그렇죠. 지나간 시절의 사회주의 그 시절을 다시 끌어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가정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네. 중국에서도 간첩법이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예. 그리고 비슷하게 가는.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도 국가안전법이 나왔고 중국도. 그럼 북한은 볼까요? 북한은 국가비밀보장법이 나왔습니다. 더 하죠. 예. 그렇죠. 전화로 의논하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서 지금 상당 부분 뚜렷한 밀착 관계를 보이고 있으니까 예, 예, 예. 분명한 것은 이 둘의 생각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주의 이 세계화의 꿈을 한번 더 이뤄보자. 그래요. 우리 옆에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그러냐고 왜 무섭다고. 김수민 기자는 계속 북한과 관계가 이렇게 좀 긴장 상태인 거를 위주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릴 때부터 진짜 김일성 죽을 때, 김정일 죽을 때 이거 통일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세계화나 자유화 바람에 거셌잖아요.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만성적인 네. 피로감과 함께 만성적인 무관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또 시작. 90년대 그렇죠. 90년대 북한 뭐 붕괴론이 한번 있었습니다. 급변사태론이 그리고 2008년 김정은이 내절총이 오고 나서 또 그 급변사태에 대한 얘기가 우리 그때 있었어요. 짐싸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급변사태 얘기하면 안 먹혀들어. 그렇죠. 이제는 막 거기를 안 먹게 들어가죠. 몇 번 겪었더니 아니다. 영구 버전이다. 예. 북한 체제는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문제죠. 청년들도 굉장히 통일에 무관심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 60% 정도 통일 안 해도 된다. 네, 통일에 무관심하다. 또 통일에 관심이 있더라도 이 통일을 과연 해야 할까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나 또 중국에서는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어떤 노선을 이렇게 취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경각심도 가지고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또 미래 세대가 또 특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어디선가 읽었던 건데 북한이란 사회는 그 김정은 1인을 위해서 다수의 절대 다수의 인민들이 노예가 되는 사회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1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이런 세습이 실패를 해야겠죠. 근데 실패하고 갑자기 다 붕괴됐어.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은 우리로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바라더라도 그 상황이 언젠가 있을지라도 너무 갑자기 오는 건 저희한테도 굉장히 혼란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비한 우리의 자세?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자유, 인권, 평화라는 가치 속에서 북한 정부와 주민을 분리해서 보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불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이제 급변 사태가 왔다라고 했을 때 주변국 문제, 우리 국민들의 문제, 북한 주민들의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럴수록 오히려 통합된 마음이 필요한 것만큼
정말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는 것이 네. 필요하지 않냐. 국가 이익 차원에서 통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론화하고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또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안정적인 주변국 관리에서도 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지배체제와 북한의 국민들은 따로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되게 짬뽕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적으로 삼고 누구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우리의 좀 부족했던 점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오늘 출연해보니까 어땠나요? 네, 일단 오늘은 세습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북한의 청년들이 의문을 가지거나 또 불만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네. 더욱더 큰 억압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듣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굉장한 좀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걸 알리는 것이 한국 주민들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일부 청년 기자단 유니콘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북한 정권의 모순성들을 네. 열심히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야,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일 담담은 북한과 통일에 관련된 좀 텍스트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강치현 박사님 또 권수민 기자님 감사합니다. 통일 담담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통일 담담.